안녕하세요. 구례 여행 우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타인릉행의 나눔을 베풀고 국내 3대 길지로 알려진 250년의 역사를 이어온 운조르 구택을 담아봤습니다. 또한 부근에 한옥 신축으로 탄생한 아름다운 한옥마을 오미 행복마을도 담아봤어요. 구례군 토지면 오미리에 위치한 운조르로 가는 초입은 작은 실개천이 흐르고 향나무 가로수가 특이합니다. 거대한 규모의 구택 앞에 인공성까지 있는 연못이 옛날 99칸의 대가였음을 보여주네요. 조선 영조 때인 1776년 유이즈 나간 군수가 지은 운조르는 구름 속의 새처럼 숨어있는 집이란 뜻으로 신비감이 드네요. 타인릉해라고 쓰인 커다란 쌀독은 운조르의 나눔의 덕을 말해주는데 쌀이 두 가마 들어가는 쌀독을 항상 가득 채워 아무나 가져가게 했답니다. 운조르를 지은 유이주가 잡은 호랑이 뼈를 몇 개 대문에 걸어놓았는데 도난당하고 지금은 짐승의 뼈가 대신한답니다. 뱀은 양쪽으로 하인들이 기거했을 행랑채가 길게 뻗어 있는 걸 보니 그 당시 주택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알 것 같아요. 250년의 역사를 담고 있는 구택에 후손이 살고 계시며 구택이 지금까지도 잘 보존되어 있지만 민속문화재로 지정되어 수리 중인데 수리가 끝나면 구례 명소로 더 유명해질 듯 합니다. 아녀자들의 세상 구경을 위한 2층 공간도 있었고요. 안채는 공사 중이어서 볼 수 없어 사람채로 들어섭니다. 한옥에서 가장 멋스러운 부분은 석가래와 내부 지붕이에요. 마침 다도를 하고 계셔서 운 좋게 차도 한 잔 얻어 마셨는데 뜰에 핀 매화를 넣어 마셔보니 다도에 매료되네요.
99칸에서 현재는 63칸 남아있다 하는데 수리 중이어서 많이 담지 못했지만 수리 끝난 후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밖에서 고택을 돌아보니 담이 끝없이 이어지네요. 운조르 고택 부근에 한옥 신축단지인 오미 행복마을이 눈길을 끌어 돌아봤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합니다.